통상적인 범죄 사건과는 전혀 다른 패턴 형태의 범죄. 유괴범과 유괴된 아이 다중해 보이죠? 뜨거, 뜨겁잖아. 너무 다중하잖아. 먼저 먹어봐. 사인해. 생각은 나만 했으면 좋겠어. 아, 이놈의 가난 진짜. 아이가 김명준을 아빠라고 불렀답니다. 걔 잡노. 야, 아이가 주도적이라는 느낌이랄까. 가자. 마치 공조하는 사이처럼. 그냥 진짜 딸이 똘똘한 부녀관계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 무조건 지켜줄게. 꼭. 오케이. 남자가 두말하기 없기다. 가자 이제. ENA 채널 6의 날 3, 4회. 왜? 어젯밤 골목길에서 로이라는 이름을 들었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당신 누구야? 결국 명준이 자신의 아빠가 아닌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로이. 유괴범이다? 그럼 난 누군데? 내 이름 로이. 최로이.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야. 미안. 미안? 유괴범 주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내 아빠. 아이 앞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 죽였어? 아니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로이는. 로이야. 로이야. 로이야! 명준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고. 로이야! 겁에 질린 채 명준의 곁에서 도망치게 되는데. 나 집에 가야 돼! 로이야! 내가 갈래! 뭐라고! 나 집에 간다고! 보내줘! 아빠한테도 말 안 할게! 어차피 말할 것도 없잖아! 난 기억이 없으니까! 집에 보내줘! 로이의 말처럼 지금 명준이 할 수 있는 건? 알았어. 집에 가자. 늦었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준은 경찰에 자수하기로 하는데. 왜?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5분 있다가 들어갈 거야. 그 사이 아파. 그쪽은 그쪽 갈 길 가. 왜? 나도. 아이가 아프다며. 그래서 그런 거라며. 그것도 가짜야? 아니야, 그건 진짜야. 맹세해. 수술하는 거 보고 싶다며. 그 후에 자수를 하던 붙잡히던 알아서 해. 그 전까진 잡히지 말고. 로이는 가짜 아빠 명준에 대해 침묵하기로 합니다. 뭐. 근데 정말 괜찮겠어? 혼자 들어가도? 누가 누구 걱정해 주는 거야? 유괴범 주제. 빨리 가. 분명 유괴범이었지만 기억을 잃은 로이가 의지할 수 있었던 가짜 아빠 명준. 그렇게 여기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던 그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까워지는 경찰차 한 대. 사라졌던 기억의 파편 일부가 떠오르게 되는데. 꼬마야,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싸늘하다. 저기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침착하자. 로이와 헤어지자 명준을 쫓는 경찰들. 저기요! 그때! 아빠! 아빠! 로이? 아... 어? 너? 명준을 다시 아빠라 불리며 달려오는 남의 집 딸. 어! 아빠 미안해. 다시 혼자 안 돌아다닐게. 어?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불렀는데 그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조천우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맞지 아빠? 맞지. 어머.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로이가 다시 명준을 찾아온 이유. 말도 안 돼. 경찰이 범인이라니. 그럼 누구야? 그쪽이야? 아, 난 아니라니까. 집 앞에 경찰차. 근데 경찰이 범인이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 그걸 어른이 애한테 묻는 거야? 아니 뭐 어디든 안전한 곳이 있어야 할 텐데. 로이가 믿을 수 있는 건 경찰이 아닌 유괴범인 명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아, 난 안 돼. 난 유괴범이야. 유괴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 뭘 책임져. 유괴를 당한 아이는 경찰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이 경찰이면 어쩌려고. 아, 설마 그렇다고 해도 영희 씨의 경찰이 몇 명인데. 생각을 해봐. 우리 집이 엄청 부자였다면 경찰들이 작당해서 우리 아빠를 죽였겠어? 위에 있는 누군가가 시켰겠지. 아니 이게 11살 아이의 논리라니.
아 그래도 난 안 돼. 난 범죄자야. 아빠. 그 11호에 그 자살 몸이라고. 아빠, 아빠. 아 진짜. 한편 형사 상류는 CCTV 속 명중과 로이를 확인하게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인가요? 아이 아빠가? 네 맞아요, 아기 아빠. 어제도 왔었는데. 입원한 지 꽤 돼서 입원비랑 치료비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질 못했죠. 근데 병원이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내쫓을 순 없으니까. 아 근데 병원비도 처리하시고 수술비까지 미리 납부하셔서 이제 자주 오실 것 같은데요? 수술비를 미리 납부해요? 근데 그 수술비를 입금했다니까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준 계좌 좀 봤는데 2년 전부터 돈이 오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잔고가 1,300원. 1,300원? 네. 근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는데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네. 그 혹시 몰라서 최진태 계좌를 봤는데 총 5명이 비슷한 시기에 20억씩 입금을 했어요. 그 시각 로이는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 명준에게 합의서를 들이밀게 되면서. 뭐 하는 거야? 합의서. 사인해. 아니 무슨 노예 계약도 아니고. 야 계약 종료 날짜라도 좀. 사인해. 알았어. 유괴를 시작해 가족이 되어 계약까지 하게 된 두 사람. 야! 하지만 생각보다 더 꼬여있는 지금의 상황. 뭐? 차를 불태워? 저 조용심해. 제정신이야? 도망칠 사람이 차를 버리면 어떡해? CCTV에 다 찍혀서 쫓길 텐데 그럼 그걸 타고 다녀? 차 태울 생각은 어떻게 했대? 그건 뭐 영화에서 봤지. 이제 뭘로 다닐 건데? 버스? 아니면 택시? 그때그때 상황 봐서.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유괴를 했대? 난 뭐 하고 싶어서 했냐? 시키니까 했지. 시켜? 누가? 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시켰다며 누가? 아 그 아 그 희애 엄마. 그 여자가 날 어떻게 알고? 그거야 뭐 부자니까? 부자가 한둘이야? 왜 날 주목했냐고. 그러게. 머리를 좀 아, 써라. 진짜 만나야겠다 그 여자. 뭐? 그렇게 두 사람은 곧장 명준의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 하지만. 택시 타자니까? 돈이 없다니까. 안 되는 건 좀 포기할 줄도 알아라. 아유. 걔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뭐가 돼가지고. 모든 게 쉽지 않은 상황. 아 진짜. 뭐 부르고 싶은데 편하게 불러. 삼촌, 이모부. 개참놈 아직. 개참놈. 개참. 아야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을 배웠어. 아이고 내 새끼. 그러게 누가 유괴를 하래? 야 누가 듣고 신고하면 어쩌려고? 누가 듣고 신고하면? 그렇게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되고. 여기 영일 호수공원 근처인데요. 왜 수상한 사람이 11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랑 같이 있어서요. 어때? 되게 이상해. 경찰의 아저씨 목소리를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야 돼? 어 맞네. 확인이야. 출동. 작전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의 눈을 돌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왜 이혼했어? 갑자기 사라졌어.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너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 어? 남의 아픈 과거를? 이혼한 걸로 동정받으려는 거야? 전 하루아침에 고아야. 나도 고아야.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 진짜 내가 왜 유괴범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 조용히 얘기해. 사람들 있잖아. 나 할 바 아니고. 같은 시각 경찰은. 시민 제보?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사건에 무슨 제보가 들어와. 다들 돌대가리들이야? 명준과 로이가 서울로 향했음을 알게 되고. 여깄네요. 공조 요청해. 긴급상황이라고 각 지역마다 빨리 병력 확보해달라고. 네. 지켜만 볼 수 없던 상현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공개 전환하시죠. 응? 지역 벗어났습니다. 골든타임도 훨씬 지났고요. 야이 그러다가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은. 애를 해칠 거였으면 애를 안고 응급실로 가지도 않았겠죠. 이 직감이라 조심스럽지만 유괴범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조일 필요가 있어요. 공개 수사로 전환되면 못 버틸 겁니다. 상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뭐해 빨리 가. 벌써 어두워졌어. 11살 최로희 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로희 양은 실종 당시 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빨리 가자 빨리. 로이의 사건이 공개 전환되자
두 사람은 물론 로이 아버지인 최진태 원장의 주변인에게서 수상한 모습이 보이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상녀는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인데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인적인 동거래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이런 큰 돈이 오갔으니 저희로서는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큰 돈, 최 원장 사는 집, 병원 가치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돈 100억은 최 원장의 목숨을 위협할 돈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발생했던 돈 거래. 그 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원장이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박사님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연구를 지지했었고요. 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지분에 대한 계약금? 계약금이라면 20%, 나머지 80억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 이거 뭔가 있는데 어렵네. 최 원장 죽음이 누구보다 안타까워요. 그 친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연구도 꼭 성공하길 바랬는데. 돈에 대한 출처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그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였습니까? 직업마다 원칙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경찰들도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최로희 양 잘 아십니까? 로이, 똑똑한 아이죠. 현재 최로희 양이 실종 중입니다. 혹시 아는 얼굴인지?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 연구라는 게 최로희 양과 관련이 있습니까? 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를 동행하고 하겠습니다. 로이 아빠의 연구에 관한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죽은 최진태 원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액을 입금하셨던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였죠. 최진태 원장은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한다길래 믿고 투자한 것뿐입니다. 아니, 어떤 수술인지도 모르고 20억을 투자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의사가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다면 20억 아니라 그 이상도 내야죠. 하지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대답. 아니, 무슨 연구인지도 모르는데 20억을? 선뜻 투자한다고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더 궁금해지는데. 아니, 대체 뭘 연구했길래 모은선 박사도 박기순 회장도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고 믿었을까? 화성 갈 거니까 이런 건가? 한편 명준과 로이는 이 멍청한 대한민국 경찰들. 워워, 자 이거나 먹어. 이렇게 얼굴 다 공개하고 전국에 알리면 개잡놈이라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개잡놈이건 개상놈이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뜨거, 뜨겁잖아. 뜨거? 무사히 명준의 아내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왔다. 저기요. 너 누구니? 저 알죠? 얘기 좀 하죠, 우리? 로이는 유괴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밖에 쌀쌀한데 따뜻한 건 없어요? 명준아, 여기를 왜 와? 여기까지 경찰 들이닥치라고? 공범은 둘이 틀어지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너희한테 다 말한 거야? 그게 중요해, 지금? 계획을 짠 건 아줌마라던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질문은 내가 해야죠. 유괴를 계획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돈이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었을까? 혹시 아줌마예요? 살인범? 로이에 관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너희 집은 신고를 못했을 테니까. 말도 안 돼. 이 가짓 멍조각 몇 개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었나? 대단하네. 최로희 됐던 대로? 11살짜리 조카를 적으로 본다고요? 그것도 유괴 중인 아이를? 뭐 들어서 알겠지만 그 보통 11살 아이가 아니라도. 천재라고? 어쩐지, 뭐? 근데 왜 안 놀래? 그럼 기억이 나? 네가 천재였다는 게? 이상한 대로 말 좀 돌리지 말고 그쪽이 말한 이유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도대체 날 어떻게 했는데? 야, 근데 유괴를 계획한 유괴범이
그 유괴할 애의 부모를 죽였겠어? 돈줄인데? 그렇지. 잠깐만. 돈을 못 받았어? 내가 돈을 어떻게 받니? 그럼 희의 병원비는 누가 낸 거지? 누가 희의 병원비를 냈어? 어, 누가 냈어.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5천만 원 전부. 나는 모르지. 나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 영애 씨 근처에도 안 갔다고. 뭐? 그게 자랑이야? 어? 그럼 희 혼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목소리 낮춰. 여기 조금만 시끄러워도 경찰 뜨는 동네야. 근처 모텔이라도 가서 자. 뉴스 못 봤어요? 어딜 가도 위험할 텐데. 그럼 여기서 자겠다고 지금? 아니면 다 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서 자든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경찰도 모두가 당황스러운 지금. 아이가 유괴범을 전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둘이 한 팀인 것처럼 움직인다. 경찰은 명준의 과거 기록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데. 이제 어쩔 생각이야? 버텨야지. 근데 경찰들이 가만둘까? 경찰들은 이미 알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김명준이 전과가 있었어요. 살인. 로이가 천재라는 사실보다 더욱 충격적인 명준의 살인 전과. 유괴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괴범은 아이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괴범과 유괴된 아이 다중해 보이죠? 아직 애잖아. 뭐 아빠 친구다 삼촌이다 뭐다 하면서 꼬셨을 수도 있지. 최로희 양은 국내 최연소로 멘사 회원에 가입한 천재아입니다. 그런 가벼운 수에 넘어갔을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당시 목격한 간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가 김명준을 아빠라고 불렀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겨우 11살짜리 애를. 아유.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갔던 친구입니다. 당시 별명은 괴물. 경기 중 상대를 죽게 만들었다. 괴물과 천재아이라. 김명준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최로희 양에겐 언제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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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제. 왜 그래? 아유, 마음 편해서 좋겠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이의 의심은 유괴범 명준이 아닌. 너는? 응, 나는 괜찮아. 얼른 먹어. 명준의 안에 혜은의 향이 있었죠. 아. 뭐해? 안 먹고? 먼저 먹어봐. 어때? 국물이? 맛있어. 그런 거 말고 뭐 혀가 말리면서 식도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그런 거 없어? 뭐? 아줌마는 왜 안 먹어요? 먹어요. 아유, 괜찮아. 어서 먹어. 맛있어. 유괴를 제안한 건 그녀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급한 대로 써. 많이 못 넣어서 미안. 그렇게 혜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되는 상황. 갑자기 이건 왜? 우리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려고 했어? 두 사람 서울 왔다는 걸 알면은 경찰이 제일 먼저 어딜 찾아올까?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 밥 먹고 나서 옷부터 갈아입어. 급한 대로 새벽 시장 가서 좀 사왔어. 알았어. 뭐? 아줌마도 공범이잖아. 아니야. 이건 다 내가 꾸민 거고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뭐야? 나 몰래 둘이 말 맞춘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희애를 맡아야지.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한편 상현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아내게 되는데. 어쩐 일이세요? 전화로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너랑 커피도 한 잔 하고 하려고. 어, 네가 준 거 최진태 박사 노트. 뭐 좀 찾으셨어요? 여기 모퉁이 끝에. 확실한 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 기호들이 한 번에 쓰이는 경우는 딱 하나야. 대가리 박아. 머리. 네?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겠어. 같은 시각 명준과 로이는. 너 아직도 혜연이 의심하는 거야? 의심 안 할 이유보다는 할 이유가 더 많으니까. 로이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혜연을 미행하기로 하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감염내과? 감염내과가 뭐 하는 데지? 한국말 몰라? 감염병에 걸렸을 때 오는 곳이지. 그때 혜은과 마주치게 됐는데. 알리바이를 대면 나 믿어줄래? 뉴스 보니까 너네 부모님 돌아가신 날짜가
21일이던데 나는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입원? 왜? 임상실험에 지원했었어. 임상실험은 또 뭐야? 왜?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명준은 혜은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되는데. 나 HIV야. HIV? 그게 뭔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에이즈? HIV.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에이즈를 포함한 여러 감염병 질환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게 굴지 말고 소리 좀 낮춰 제발. 얘 말이 맞아. 나는 지금 그 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치료를 받는 중이고. 네가 왜? 왜? 네가 왜?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희애 3살 때쯤 감기가 하도 안 떨어져서 면역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알게 됐어. 내가 HIV 보균자라는 걸. 잠깐만, 그러면 혹시 우리... 희애는 괜찮아. 희애도 바로 검사 받았지. 근데 희애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희애 걱정은 하지 마. 아,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너 나 버릴 수 있었어? 김명준은 절대로 나 못 버려. 절대로. 그렇다고 희애를 에이즈 환자 딸로 살게 할 순 없잖아. 주변에서 알기라도 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너무 뻔한데. 혹시라도 옮길까 봐서 매일 씻고 닦고 소독하고 긴장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 버겁고.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서 미안해. 근데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만 믿어줘. 이것이 명준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 있니?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거. 내가 아는 거라면?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말해줘요. 꼭 들어야겠니? 아시는 거라면? 너는 너희 아빠 최진태의 실험 대상이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각오도 없이 물어본 거야? 아니, 잠깐만, 말도 안 돼. 실험이라니, 그 아빠가 자기 딸한테? 그래서 내가 신고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거야. 희애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전국에 있는 네로라 하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어.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해광병원에 들렸는데 우연히 듣게 됐어. 천재 아이 프로젝트. 너네 아빠는 그 프로젝트로 엄청난 투자금을 끌어모았어. 실험이 꽤 성공적이었으니까 나는 그 투자금을 노렸던 거고. 얘를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안전하게 그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최진태 원장은 신고도 못했을 거고 언론에 알리지도 못했을 거고. 게다가 실험을 마무리 지으려면 네가 꼭 필요했을 테니까. 근데 살인사건이라니. 정말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나도 몰랐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의 향연. 김명준. 어? 우리 자수하자. 우리라고? 나도 자수할 거야. 우리가 어쨌든 일단 자수를 하면 유괴 사건은 일단락이 될 거고 경찰들은 살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금방 살인범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살인범이니 어쩌니 하는. 근데 범인은 경... 그럼 희애는? 아니야. 넌 그냥 있어. 이건 내 일이야. 그렇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양쪽 모두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 박 기사님. 근데 저분이 일을 잘하시나 봐요. 최진태 원장이 자택 CCTV도 저분 담당으로 직접 바꾸신 걸 보면. 영업하신 거예요? 네? 최 원장이 먼저 부른 게 아니고요? 아, 박 기사님이 실적 올리신다고 얼마나 영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중간에 다리도 놔드렸고 최 원장님 댁 담당하게 됐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술도 사셨는데. 상윤의 감히 말했습니다. 최진태 원장 주변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원래 영업팀이셨습니까? 네. 설치팀으로 옮긴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최 원장님 병원을 관리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1년 전쯤에 저를 부르셔서 관리사 한 명이 병원이랑 집을 동시에 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집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지? 자, 그러면 박철원이랑 김명준이의 연관관계부터 찾아볼까요? 그치.
난 그 여자를 안 믿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도 하나 기억이 떠올랐을 거야. 경찰차 사이렌 빗빛만 보고도 기억이 떠올랐던 난데 이번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여자 거짓말이야. 그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자기 딸한테. 아닐 거야. 혜연이가 착각했을 거야. 응. 그렇게 명준은 로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잊고 있었던 물건 하나를 꺼내 보이지만. 이거. 이게 뭐야? 사고 났을 때 네 옆에 떨어져 있었어. 이게 내 거라고? 어때? 그거 보고 기억나는 거 없어? 응, 없어. 그 순간 로이의 길을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아이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도 다시 한번 사건 경위를. 사람을 죽였어? 바로 명준의 전과 기록. 사고였어. 맹세할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럼 그건 정말 나 아니야. 맹세. 진짜 난 너의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어. 그거 말고. 뭘? 날 죽이지 않겠다고. 그건 너무 당연하지. 내가 널 왜. 맹세해.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명준이 유괴범이든 살인 전과가 있든 지금 당장 로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눈앞에 있는 명준이라는 것. 가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로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아직 서툴렀어요. 고마워, 꼬마야. 아빠, 여기. 파파, 주문 날. 좋았던 아이들 이제 와서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아보는 사람들. 생각해봤는데 모든 경찰들을 못 믿을 건 아니잖아? 거기다 여기 서울이니까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진짜 자수하게? 명준은 더 이상 쫓기고 싶지 않았죠. 맞구나. 우리끼리 다닌다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 언제까지 사람들 눈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매일 노숙할 거야? 컵라면 먹으면서? 그래서 자수를 하시겠다? 너도 이렇게 다니는 거 힘들잖아. 나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 로이야!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게 날 위한 거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진짜. 자수할 거면 해. 난 혼자서라도 범인 찾을 거니까. 로이야! 한편 상은의 감대로 박철원과 최진태 원장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되는데. 박철원 씨요. 김명준이랑 접점은 없어도 최진태 원장하고는 있던데요. 93년? 사고로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잃었다. 돌죠. 사랑하는 사람을 둘씩이나 잃었는데. 아니 근데 30년이나 지나서 복수를?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그 아들한테? 뭐야, 합의를 했네? 예, 의료사고로 고소를 했는데 금방 취하했어요. 눈이 뒤집힐 만한 사건인데 정리는 쉽게 했다. 그날 밤 명준은 계속해서 로이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천재의 고집. 고마워, 아빠 보고 다녀. 야! 위험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범인을 잡아? 너 나 알잖아, 멍청한 거. 계속 쫓기면서 사람 눈 피해가면서 어떻게 지내? 난 할 거야. 아,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을 사람이라고는 아저씨밖에 없잖아. 날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아저씨 딸 위해서잖아. 난 안중에도 없잖아. 처음 데려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날 걱정한 적 없잖아. 아무리 치연소 멘사위원회 가입한 천재라 해도 로이도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11살 꼬마아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어? 근데 맹세하고 말할 수 있어. 널 데려온 순간부터 한 번도 나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겁이 나는 거야. 그냥 지켜준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아빠 명준은 약속합니다. 알았어. 아니, 또 맹세합니다. 무조건 지켜줄게. 꼭. 아, 얘 너무 짠하다. 오케이. 뭐야? 남자가 두말하기 없기다. 가자 이제. 이것이 천재의 핸들링? 하지만 명준의 맹세도 무색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CCTV. 맞는데요? 모양새가 화가 나서 토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일본어를 써서 처음에 이상한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어? 애가 트릭을 썼다고?
이거 아파트에서 받은 CCTV 자료입니다. 뭐야? 진짜 쩔쩔매네? 아저씨,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부터 생각은 나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디서 자? 저기. 못해? 둘이 어떻게 들어가 저길? 그래. 둘이 들어가면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들어가봐. 들어가서 뉴스 보고 있으면 그냥 나오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방 하나 달라고 해. 그리고 저기 창문에서 나 부르면 내가 몰래 올라갈게. 알겠지? 너 진짜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나 여기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방은 주고 가. 왜? 의심할지도 모르잖아. 너 진짜 나봉!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로이의 모습. 응?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곧장 영준은 확인해보는데 이건 분명 또 다른 유괴 속의 유괴 현장. 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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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로이야! 김영준! 거기서! 경찰이야! 결국 경찰이 명준의 꼬리를 잡게 되면서 로이를 눈앞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왕년에 괴물 소리 듣던 명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상윤이 자신에게 겨눈 총구에도 로이를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준! 창문아! 둘이 차갖고 와! 알았어! 죽어! 아우 씨... 야, 저 앞차에 누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쫓아가는 거야, 씨. 잡아서 물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목숨을 건 추격전. 이렇게 또 다른 유괴범을 마주한 명준은 나이씨 죽었어. 로이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달려드는데 저번 고물상 유괴범과는 다른 클래스. 김명준씨 그냥 돌아가시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너 뭐야? 어? 말 안 해? 알았어, 내가 말하게 해줄게. 야! 최로이 형은 저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 네가 뭔데 로이를 데려가? 너 누구야? 아 모르겠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내가 오늘 로이랑 약속을 했거든? 지켜주겠다고. 근데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 이새. 괴물이라 불렸구나. 더 다치기 전에 그만하고 살 길 찾으시죠. 아,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저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뭔 줄 알았어. 로이야, 아저씨가 미안해. 분명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함정. 잠깐만, 잠깐만, 이따 가자.
어떤 상황에도 명준은 로이와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로이야, 미안하다. 아이씨가 미안해. 재밌죠? 6일 날 보실 수 있는 채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6일 날은 ENA 채널에서 매주 수목밤 9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